일본에서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따뜻한 코코만을 남긴 채 사라진 아이 카모마이 유키 실종 사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 이시이마이 실종 사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마츠오카시냐 실종 사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그제무지 지금 시작합니다. 1989년 3월 6일 일본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 마츠오카 시냐의 가족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여한 뒤 친척 집에 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89년 3월 7일 시냐는 다른 친척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마을 근처를 산책하죠. 시간이 지나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인 마사노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냐는 좀 더 산책을 하고 싶은 듯 보였고 이를 눈치챈 아버지는 안고 있던 둘째를 내려놓고 나오기 위해 후다닥 집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시냐가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특히나 유명해진 이유는 아버지인 마사노부가 돌계단에 있던 시냐를 본 뒤 둘째를 놓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20초였다는데 단 20초 만에 아이가 사라진 것이죠. 당시 시냐 가족이 머물렀던 친척 집은 아주 좁은 마당과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마당 그 어디에도 시냐는 보이지 않았고 행여나 참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내려간 것일까 했지만 시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럼 납치일까 했지만 시녀네가 머물렀던 친척집은 마을 외진 곳에 존재해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게다가 20초 만에 그것도 흔적도 없이 아이가 납치된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결국 가족, 경찰관, 소방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시녀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4살밖에 되지 않은 마츠오카 시냐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친척집에 머물며 시냐의 행방을 찾던 가족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의 원생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 소개했고 시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곤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위문금을 모았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시냐의 어머니는 바로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라고 답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시냐 가족은 자신들의 집이 있는 이바라키현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도 실종된 시냐를 찾고자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보낸다던 위문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리코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는데 늦게 연락해 죄송해요. 저희 시냐를 위해 위문금을 모아주셨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에 수학이 넘어 전화를 받은 유치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위문금이요? 저희는 위문금을 모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엔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는걸요? 단순히 장난전화로 보기에는 뭔가 섬뜩한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냐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곳은 도쿠시마현에 위치한 친척집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는데 시냐네가 다니던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유치원 이름을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도 무서운 상황이냐면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이바라키현 사람이라면 도쿠시마현에 위치한 시냐네 친척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냐를 납치한 뒤 시냐를 통해 알았던 것이라면 어째서 10시간가량 떨어진 도쿠시마현에서 시냐를 납치한 건지 이게 쉽사리 설명되지 않았고,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도쿠시마현 사람이라면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시냐네 유치원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시냐를 납치한 뒤 시냐를 통해 알았던 것이라면 몸값을 요구할 것도 아니면서 어째서 가족들에게 굳이 전화하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요약하자면 전화를 건 사람은 시냐의 친척집 전화번호를 암과 동시에 시냐의 유치원까지 아는 인물이었고, 이는 시냐의 친척, 가족 혹은 동네 지인 등 시냐네 가족과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는 사람까지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또한 안타깝게도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납치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냐의 유치원 학부모인 척하며 시냐네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알아내기 위한 낚시 전화였다 정도로밖에 추측할 수 없었죠. 그렇게 마음 아프게도 4살밖에 되지 않은 마츠오카 시냐는 영영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야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수십 회에 걸쳐 TV에 출연했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신야를 찾으러 다녔대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신야가 사라진 1989년엔 특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관들도 정신없었고 그냥 일본 전쟁이 뒤숭숭했죠. 1989년 일본은 일본 역사상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천황 쇼와 덴노가 사망한 해이자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여자아이들이 실종,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해였으며 귀가하던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살해한 후 콘크리트로 안매장한 소년범들의 범행이 발각된 해이자 SOS를 발견한 수색팀이 조난자를 구했으나 정작 SOS를 만든 사람들을 구하지도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한 해였으며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조사하던 변호사 일가족이 사이비 교단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해였거든요. 사건 사고 미스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일본 각지에서 신야를 봤다는 수많은 목격담이 나왔죠. 도쿠시마에서 신야를 닮은 아이를 봤어요. 한 젊은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쳐다보니 아이를 숨기려는 듯 몸을 돌려버리더라고요.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건도 있고 해서 괜히 걱정되네요. 시코쿠의 한 신사에서 신야를 닮은 아이를 봤어요. 아이 옆에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 부모치고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요코하마 지하철에서 신야를 닮은 아이를 봤어요. 옷차림새도 좋지 않고 손목에 상처까지 있어 말을 걸었는데 아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저씨가 있다고 말했죠. 저는 연락처를 주며 위급할 때 전화하라 했는데 한 번 전화가 온 이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야마가타에서 신야를 닮은 아이를 봤어요. 책을 고르는 듯 보였는데 입구 쪽에서 마치 그 소년을 감시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결국 신야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신야가 1984년생이니까 올해로 36살인데 그래도 여전히 신야와 닮은 사람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해요. 뭐 DNA 조사 결과 아직까지 일치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직 일본에서는 여전히 신야를 떠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기에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으로 일본 3대 어린이 실종사건 그 두 번째 마치오카 신야 실종사건이었습니다.